매직 위를 사용해서 단어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같이 단어와 그림을 모두 다 붙여놨지만 단어 또는 그림만 붙여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기본적인 건요, 회전을 시키고 스탑된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그림을 볼까요? Heart. It's a heart. 이번엔 scare 또는 black이라고 말하면 될 거예요. 내려놓고 돌리면 더잘 돌아가요. Circle. 만약에 컬러라면 purple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매칭하는 게임이에요. 단어와 그림을 매칭해 볼게요. 돌려서 뭐가 나왔죠? 컬러로 한다면 orange. 그러면 가운데에 원을 돌려서요. 오렌지라는 컬러를 매칭하고 화살표를 일치시켜줘요. Orange, orange.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번엔 triangle을 가리켰어요. 색상 말고 도형으로 갈때 triangle이란 단어를 찾아서 triangle, triangle 하고 매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을 돌리고 나온 단어나 색상을 찾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단어를 다시 돌리게 되면 하트가 나왔는데, 아, 이미 하트가 맞아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틀려 있을 때는 하트를 돌려서 하트를 맞추고 일치시켜서 단어와 도형을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매직일의 활용 방법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phonics practice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매칭시켜서 sin, sob, sig, set, sin, sight, sit 하고 매직일을 활용해서 sight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fun, fog, fan, fit, fop. 그래서 자음 모음 매칭을 해서 phonics book 2 매직일을 붙이게 되면요. phonics Book 3까지 한 판으로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매칭 게임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임들 가지고 다시 만나요.